전 개념이 없었어요. 네, 진짜 철도 없었고, 진짜 언니들이 저를 안 때린 게 감사할 정도로 리더의 엑시 아, 제가 언니가. 또 엑시랑 친분이 네,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엑시 언니가 이제 저희 연습생 때 약간 대장이었어요. 그죠. 제가 그때도 개념이 진짜 없었어가지고, 언니한테 화장실에서 탈탈탈탈 혼났어요. 그때 엄마가 한번 서울 올라가 봤으니까, 이제 접자. 꿈 접자라고 했는데, 뭐 먹고 살지? 나 커가지고 어른이 6학년 좋아하지. 때. 네. 6학년 때 저는 뭐 그냥 놀고 뛰어놀고. 제 고민을 알아준 친구들이 있었어요. 친구들이 그때 그 K-POP 스타 ARS 신청 번호를 저한테 건네주더라고요. 야, SM, JYP, YG가 오디션을 연다는데 너 해봐라.